소신의 아들놈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시옵니까? 억울합니다. 네 놈이 변방 성주 자리도 만족 못해 내 딸을 닥달한 것도 모자라 돌골 놈들과 비밀리에 교역을 해! 예? 귀한 검이니까 살살 다뤄. 마상군이 황제에게 고한 것. 빼돌린 물건 중에 각성의 지도도 나왔으니 이는 나라를 팔아먹은 대적죄! 걔야, 제 아들놈이 아들하고 어리석으나 나라까지 팔아먹는 그런 파렴치한은 아니옵니다. 더욱 조가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놈들이 모두 자복한 일이다. 폐와 저의 우문가를 떼어놓기 위한 이간계일 수도 있사옵니다. 맞습니다. 우문가는 선왕제의 차남이셨던 아버지를 황의에 올린 가문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수많은 전쟁에서 백성들의 안위를 지켜낸 장수 가문입니다. 헌데 어찌 그 충정을 의심하려 하십니까? 시끄럽다! 내 이놈을 당장 처형할 것이다. 여봐라, 이놈의 사지를 묶어! 하면! 하늘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라의 공신 가문을 이리 처참하게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인지 하늘에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갑작스런 남양공주의 제안. 그녀에게 무슨 생각이라도 있는 걸까? 좋다. 우문 화급을 나무에 묶어 산짐승에게 던져 죽어라. 만약 일주일 후에도 우문 화급이 살아있으면 하늘의 뜻이 그러하니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절씨, 폐하께 말씀 좀 드려주십시오. 저 이대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절씨, 화급아, 아버지, 어서 빨리 아버지를 모셔. 아, 예. 이제 우먼 화급의 운명은 어찌 될까? 약속된 시간이 흐르고 약 가져왔습니다. 생각 없으니 가져가세요. 아버지, 형님이 왔습니다. 아버지! 뭐라고? 누가 왔다고? 네, 살았구나. 살았어. 어? 예, 아직 하늘이 저를 버리지 않았나 봅니다. 어여, 들어가자. 우문 화급은 극적으로 목숨은 건졌으나 직책과 신분을 모두 박탈당했고 그 원망을 남양공주에게 쏟아냈다. 왜 이러십니까?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년이 우리 집안일을 황제 폐하께 일러 바쳤다는 건 내 모를 줄 알지 않습니까? 애시당초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은 아주머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날 죽이려 하셨다. 아주머님! 왜? 내가 살아 돌아오니까 은인 대접이라도 받고 싶어! 우문 화급의 말은 무슨 뜻일까?